삼성 컬러 레이저 프린터 SLC436 제품인데 전원을 켜니 오르불이 위아래 빨갛게 나오는 상대입니다. 토너 부분 불도 깜빡이고 아래 불도 빨갛게 들어오는데요. 각각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앞덮개를 열어서 토너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장착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제어판 장치 및 프린터, 해당 프린터 우클릭해서 프린터 속성에 들어갑니다. 테스트 페이지 인쇄. 에러 창이 뜨는데요. 용지함에 용지가 없다고 나오네요. 용지가 채워져 있었는데도 이 문구가 뜨는 걸 보면 용지함이 제대로 안 끼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끼워볼게요. 또 새 토너 카트리지를 준비하라고 뜹니다. 소모품 정보를 보면 토너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토너블 위에도 불이 깜빡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토너가 남아있기 때문에 용지함만 제대로 다시 끼워보고 인쇄해볼게요. 용지함을 뺐다 꼈다 해볼게요. 오류 불색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해볼게요. 네,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